자,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뭘 해야 되냐면은 날이 겁내 따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거 심어야 됩니다. 옥수수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내삼, 몸에 좋은 장내삼. 내가 장내삼은 매년 조금씩 심고 있죠, 산속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그래서 강원도 하면은 감자하고 옥수수는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감자는 저번에 심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옥수수 300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종이 유망한데 그걸 갖다 심으면은 300개를 심으면은 옥수수 한 대에 두 개가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한 600개 정도는 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도 심고 장내삼도 심어야 된다. 가자, 돌. 야, 일로 와. 바위에 올라가니까 호랭이 새끼 같네. 야, 돌로 이거 밟아 칠것 같은데. 양, 왔으면 빨리 일을 해. 야, 돌 밟아치지 마, 심어놓은 거. 어? 이 새끼 밟을 것 같은데, 저거? 야, 돌, 너 밟아칠 것 같은데, 너 가. 어? 너 가. 저리 가. 너 밟을 것 같아. 3개월 지나면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 옥수수가 달린 두 개씩 강원도 찰 옥수수. 일단은 밭을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땅이 좋아가지고 장래산 수놓으면 겁나 잘 될 거야. 여기 이제 장내삼 종근. 여기에 장내삼 종근입니다. 조그마하죠? 조그만데 비싸요. 엄청 비싸요. 이거를 장내삼은 눕혀서 심어야 돼요. 바로 심는 게 아닙니다. 약간 눕혀서 심는 겁니다.
지나면은 진짜 엄청난 결과가 날아오는 거지. 진짜 이렇게 했다. 야,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 오지 마. 돌 오지 마. 밟지 마. 아이, 저리 가. 저리 가래니.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데 땅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꼭대기 있는 땅을 사시는 게 제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귀농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이 예를 들어보면 저 농장 위로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땅. 그게 속편해요. 내 위로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왜? 여기 올, 나 말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 위에 뭐 누군가 살고 있고 막 그러면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신경 쓰이는 면도 있어요. 나중에 제 말이 뭔지 살아보시면 알아요. 귀농을 마음 먹고 계신 분. 무조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세상 편해. 아, 이 새끼 밟지 말라니까 들어가! 이거 딱 해놓으면은 이제 엄청난은 아니구나. 쪼배하니까 먹을 만큼. 저쪽도 저 노란색 꽃핀 밭 있죠. 저기다 심어놔야지. 여기는 지금 제가 종근을 심은 자리에요. 종근 2년 전에.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싹이 올라와요. 벌써 삼시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삼이 굉장히 조그맣게 올라와요. 이게 이제 장례삼 보시기 올라오는 거. 근데 실수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종근을 갖다 심었으면 더 빨랐을 텐데 개갑된 게 그 개갑된 씨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심었었는데 좀 늦더라고. 늦어. 그런 게 좀 있어. 제가 하나만 딱 파보. 아, 여기도 올라오네. 조금씩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만 파볼게요. 하나만. 아직 새끼니까 아직 여기 애기, 이게 아직 애기삼이기 때문에. 지나면은 싹이 많이 커갖고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싹 올라오는 초기 단계라 잘 보이진 않아요. 너무 재빨해가지고. 막 또 이제 조금씩 매년 늘려가는 거지. 아, 제가 이 산에도 여기도 종근을 그때 몇 개 갖다 꽂아놨는데 한 여름에 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인의 장례삼 밥. 야, 가만있어봐. 광고하고 있네. 광고하면 안 되는데. 자, 못 본 걸로. 자, 못 본 걸로. 영남인의 삼밭은 못 본 걸로. 알면 안 돼. 다 파간다. 안 돼, 안 돼.